오빠들 지금 학교 가지? 하리도 일어났고, 엄마 아빠 없는데도 도시락 싸가지고 지금 갔어. 빠이. 응. 얼른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빠 빠이 해. 저차 줘봐라. 빵꾸 났어. 응. 아침에 보니까 이 차가 지금 빵꾸가 딱 나가지고 눌러앉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몰라. 봐봐, 차가 이렇게 돼버렸지. 할아버지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 오빠들 데리고 와서 저차 고치러 가자. 우리 오빠들 도시락 쌌으니까 빨리 갔다 와. 잘 갔다 와. 빠이. 네. 우리 하담이 이제 오늘 오지요. 애기 베이비 있다 오면은 엄마랑 보자. 그 오빠들 도시락 싼거 어저께 콩 삶아서 갈아 놓은 거를 아침에 하나는 만두처럼 야채랑 넣고. 하일이 또잘 잤죠? 그리고 호두과자처럼 달달하게 또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도시락 싸 보냈어요. 이거 콩, 병아리 콩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케일 넣고 당근 넣고 해서 부쳐줬어. 하나는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달달하게 해서 팬케이크 가루도 좀 넣고, 같은 가루인데 이거는 아가보 넣고 좀 달달하게 했고. 자, 하이리 먹어봐. 하이리가 먹어보라. 과일, 저기 뭐야, 그거, 오이하고 사과하고 하나씩 먹고 다 먹었네. 오이, 사과, 그리고 도시락 싸주고. 맛이 괜찮아요? 병아리 콩 할머니가 찹쌀하고 갈아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병아리 콩 갈아, 어제 찹쌀 불리고 병아리 콩 갈고, 저기 케일 야채 넣고, 저기 이거 막 일어나서 먹기가 그러겠다만, 이거는 그거 먹을까요? 그거 약간 뜨거워 아직.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 그래, 먹어. 물안 먹고도 먹네. 저 사과나 오이 먹지. 뜨거워, 물 줄게. 자, 일단은 빠이 하고, 물 먹고, 오이 먹고, 사과 먹고 먹자. 그래.